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이에요. 네, 사실 지금 주도주가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과정을 봤는데 좀 쉬었던 업종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런 순환매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일단 골라봤습니다. 일단 현황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는 한 13.3% 하락해서 코스피가 한 17%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양호한 주가 흐름이었다. 근데 제약 쪽을 이제 또 코스닥 제약도 있는 관계로 좀 살펴보면 그쪽은 오히려 지수보다 더 하락해서 실적이 나오는 코스피 제약주 위주로만 올해 흐름이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흐름은 지수와 동일한 흐름이었는데 작년 8월 고점에서 한 10개월 정도 하락한 이후에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반등이 나온 뒤에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 중인데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면서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좀 각광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로나19에서 이제는 순수 신약 개발 종목으로 좀 관심이 이전된 것이 좀 제약 바이오에서의 그런 저변 확대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업종 중 하나라는 점인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 소속된 21개 업종 중에서 단 4개 업종만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의약품, 운수장비, 기계, 비금속물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종은 소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태조 이방원이 소속된 업종인데 운수장비에는 지금 운수장비에는 지금 조선과 방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에는 원자력 발전, 풍력, 방산, 그리고 비금속물에는 포스코 케밀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업종 지수가 좌우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도 지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단기 급등한 바이오 종목이 좀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TT 큐브, 바이오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이 급등하면서 장기간 소외되더라도 바이오 종목은 단기적으로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글로벌 학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제 9월에는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횡학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 추세 살아있고 단기 급등한 종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9월 학회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내에서는 수급 개선세가 유지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 또는 임상 결과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 자체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사실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S모로 이 학회 자체가 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된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 종목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겹치는데요. 사실 뭐 그 중에서 전 셀트리온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월 하순에 완전한 대바닥을 찍고 그 이후 수급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을 기록하다가 지금 2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고점이 21만 5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한 12%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가는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복귀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던 그런 요인들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33.4%로 전분기 대비 한 7.5%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랄 생산이 줄어들면서 여기를 이제 램시마의 자체 생산으로 돌리면서 상당히 좀 이익률이 개선됐고 또 여기 투르크시마의 수율 개선으로 좀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면이 좀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뭐 에스모 외에도 또 다른 학회에서도 지금 임상 상산 결과 발표 예정했는데, 일단 9월 7일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럽 피부 과학 학회 학술회에서 스텔라라 복제약의 임상 상산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9월 9일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최근 유럽 판매가 획득한 베그젤라의 임상 상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이제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신제품 출시가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이스시 그리고 스텔라라 복제약 등이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그런데 이 초도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이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아직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993억 원, 또 기간도 794억 원을 순매수 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7월 초순에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면서 지금 현재는 좀 눌림목 정도 수준이 있어서 신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본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